비둘기는 후각을 이제서 집에 돌아간다고 이탈리아의 어느 과학자가 연구했대. 早上帮我做咖啡，下午帮我打扫房间，晚上帮我做饭。要睡得比我晚，起得比我早。No poke. 상하이 워먼 알쏘민. Hello, I'm Kakas Nida. 我喜欢你。再说一遍。你不觉得他很特别吗？特别？嗯，很特别。 장하는 취직 왔어요? 여행 왔어요? 一只小小的信鸽怎么可能飞过大海呢？ 익숙하고 따뜻한 향기만 있으면. 비둘기는 아무리 멀어도 집에 돌아갈 수가 있어. 송다, 帮我翻译一下这什么意思好吗? 那只鸽子落在了你家，而人俊又住到了你家。 他是谁? 他叫什么名字？家住在哪儿？我通通不知道。 爱情难道不是一件很快乐的事情吗？ 주리 씨도 비둘기 편지 좋아해요? 내가 이러는 게 바보 같은 짓일까? 이 무슨 신체증이야? 같이 여행해 봐요? 조이! 조이! 说过, 我有出现. 문정이 어딨어? 연준! 연준! I must the pay for it. She's a good girl. You don't deserve her. 자기로 싱크대와 찬장 사이의 거리는 90cm, 친구 사이의 거리는 80cm, 연인 사이의 거리는 30cm.